반갑습니다. 웰스입니다. 이번 시간은 정말 노래 잘하는 여가수 자 셀린 디온 곡 To Love You More라는 곡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12번까지 자 12개 노랫말 준비했고요. 자, 한 문장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Number one, take me back into the arms I love. 내가 사랑하는 두팔 안으로 저를 도로 데려가 주세요. Number two, need me like you did before. 전에 당신이 그랬던 것처럼 저를 필요로 해주세요. Number three, touch me once again. And remember when there was no one that you wanted more. 다시 한번 저를 어루만져 주세요. 그리고 당신이 더 이상 원하는 어떤 사람이 없었을 때를 기억해 보세요. Number four, don't go. You know you'll break my heart. 떠나가지 마세요. 당신이 내 마음을 아프게 할 거라는 거 당신도 알고 있습니다. Number five, she won't love you like I will. 그녀는 나처럼 당신을 사랑하지 않을 겁니다. Number six, I'm the one who'll stay when she walks away. 그녀가 떠나가 버릴 때 내가 남아있을 유일한 사람입니다. Number seven, and you know I'll be standing here still. 내가 여전히 이곳에 서 있으리라는 거 당신은 압니다. Number eight, I'll be waiting for you here inside my heart. 나는 이곳 내 마음 속에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Number nine, I'm the one who wants to love you more. 내가 당신을 좀더 사랑하고 싶은 바로 그 사람입니다. Number 10. You will see. I can give you everything you need. 당신은 알게 될 겁니다. 내가 당신에게 당신이 필요하는 모든 것을 줄수 있다는 것을. Number 11. Let me be the one to love you more. 내가 당신을 좀더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Number 12. See me as if You never knew. 마치 당신이 결코 몰랐던 것처럼 나를 보아주세요. Hold me so you can let go. 당신이 나를 떠나보내지 않도록 저를 안아주세요. 자, 이런 노랫말을 가진 곡입니다. 자, 그리고 몇 가지 살펴볼 표현은 자, 6번 보겠습니다. 자, 6번하고 자, 9번을 같이 보겠습니다. 자, 후가 보이죠? 이때 후는 관계대명사입니다. 자, 그리고, 자, 6번의 뒷부분에, 자,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walk away, 떠나가 버리다. 자, 영어 회화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자, 10번과 11번인데요. 자, 문장의 형식입니다. 자, 10번 먼저 보면, 자, give가 보이죠? give는 사형식 수요동사, 유가 사람, every 사물입니다. 당신에게 모든 것을 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11번은 let. 대표적인 오형식 사역동사입니다. 위가 목적어, 동사 원형 비가 목적보입니다. 내가 어떻든 사람이 되게 해달라. 자, 우리 하나만 더 보면, 자, 12번에 as if가 보이죠? 가정법입니다. as if, 마치 뭐뭐인 것처럼. 자, 1번부터 12번까지 전체적인 노랫말 살펴봤고요. 그리고 몇 가지 표현 알아봤습니다. 자, 굉장히 감미로운 노래입니다. 꼭 유튜브 가셔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